안녕하세요. 섬마을 어부 비코야 놀자의 비코씨입니다. 아, 오늘 아주 물때가 좋아서 선상 낚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이 물때가 한물인데요. 오늘 전복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앞에서 배를 묶어놓고 완투 낚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물때가 좋아가지고 아마 장어 아니면 우럭이 좀 잡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낚싯대 드리워 보겠습니다.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고등어 두 마리 갖고 왔어야 되네. 얼마 안 되네. 예? 고등어 두 마리 갖고 왔어야 돼. 예, 낚싯대 저는 두 대를 펼쳤습니다. 오늘 사실 장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어제까지는 태풍주의보가 불어가지고 바다에 못 나왔어요. 오늘 아주 날씨도 따뜻하고 잔잔하네요. 오늘 밑값은 고등어하고 홍어시 지렁이를 써보겠습니다. 지렁이는 직접 뻘에서 캔 겁니다. 고등어 미끼입니다. 예, 섬에 그 홍어시 갯벌에서 캤습니다. 예, 가두리 양식장 앞에 배를 묶어놓고 낚싯대를 두 대를 들였습니다. 히트다 히트. 어유, 장어다. 큰애 커 커. 어유, 이야, 장어 컸다. 이야. 히트다 히트. 장어가 웃습니다. 아유, 대물 장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야, 지금 그 미끼는 홍고시하고 그 고등어를 쓰고 있는데요. 홍고시에 장어가 물었습니다. 예, 히트입니다 히트. 아따, 히트다 히트. 장어. 아, 여기 오니까 잘 잡히잖아. 봐봐. 이야, 장어 크다. 장어 커. 아, 이 세 마리째. 야, 자리 옮기고서 잘 잡히네 이거. 아유, 잘라야 되지. 잘라야지. 술을 먹었어. 달릴라고. 먹었어. 히트. 야, 아이 존나. 어유, 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 아유, 예, 장어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고등어도 잘 무네. 야, 히트다 히트. 아유, 히트야. 어유, 어유, 욕하면 안 되지. 야, 어유, 장어 크다. 어유, 야, 큰 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유, 막 물으라 그러네. 어유, 장어. 어유, 히트다. 야, 히트야. 어유, 야, 히트다 히트. 어유, 야, 자리 옮기자마자 또 한 주 낚았습니다. 먹이도 안 따먹히고. 야,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크다. 네, 양식장 밑에 그 먹이가 많아서 그런지요. 그 장어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요. 오늘은 철수를 하고 3일 전에 던져놓은 홍바를 보러 갑니다. 자, 어디 보자. 통발. 넣어놓은 지 3일 됐습니다. 10m 길이의 통발인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길이죠, 통발치고는. 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증이 갑니다. 예, 통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10m 길이의 통발이에요. 이야, 드디어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와, 많이 들어갔습니다. 3일 만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게이도 있고, 예, 낙지도 한 마리 있네요. 와우, 펄떡펄떡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발을 꺼내가지고 오늘 어획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3일 동안 바다에 이 통발을 넣어놨는데요. 야, 게이도 많이 들어갔고, 장어, 우럭, 야, 낙지가 큽니다. 아주 엄청 크네, 낙지가. 와, 여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와, 장어 큰 거 봐라. 응? 오유, 이거 장어가. 꼼장 어디 있나? 장어 정말 크네. 아, 많이 잡혔습니다. 야, 재밌네. 응? 살려줄까, 살려줘야 돼. 장어가 이게 얼마나 두꺼워, 이거. 어유, 어유, 도다리도 하나 잡혔습니다. 이야, 이거 푸짐하게 잡혔네. 예, 통발로 잡은 장어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유, 이 한 주먹 뺨됩니다. 예. 장어가 정말 큽니다. 장어 한 마리, 두 마리, 통발에 장어가 세 마리. 예, 오늘 낚시와 통발로 잡은 장어입니다. 이곳 섬에서는 장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말립니다. 예, 오늘 낚시와 통발로 잡은 장어를 섬마을 주민들과 숯불구이 요리로 섬마을에서의 낚시를 끝을 맺겠습니다. 비코야 놀자 방송을 즐겨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